길을 지나치다 한 번쯤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을 보셨을 겁니다. 무엇보다 이런 불법 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먼저 김우영 기자입니다. 도로 위의 흉기 또는 시한폭탄, 불법 주차 횡포 등 위험성만큼이나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일컫는 말은 다양합니다. 대형 화물 차량의 주차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광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. 학교 끝날 때나 집에 갈 때 그럴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뭐 아침 이른 시간하고 저녁하고 대형차가 있으면은 그가 2차선이라 해가지고 대형차 해버리면은 반대편으로 차가 가야 되니까 어린이들이 지나도 힘들고. 또 차가 개르고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앞 애들이 인도에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. 아주 위험한 상태죠. 한 8시경에도 저희가 이렇게 산책을 하러도 나오거든요. 그럴 때 차가 주차돼 있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로 이동을 할 때가 있는데 큰 차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. 대형 화물차는 교통법규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나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광산구 수원동과 월계동, 서구 월드컵 경기장 인근 주차장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광주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. 광주시는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경찰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랑 해서 총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. 그래서 한 97건 정도를 적발했는데요.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에는 5일간의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20만 원의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놨고요. 그다음에 관외에 이제 또 적발된 차량인 경우에 이제 해당 관청에 문서 통보를 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양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화물 차주 본인들이 이 차가 이제 불법 주차됨으로써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가 의식을 느끼고 준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. 차고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1년, 2013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위법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서 있는 대형 화물차.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.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.